자, 안녕하세요. 라이콘입니다. 열광시바나입니다. 열광시바나인데, 정말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시바나인데, 자, 템을 안 샀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이템을 안 샀어, 내가. 자, 오케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아, 당황을 했네. 아, 제가 지금 인터넷 상태가 또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그 울화가 지밀고 있어서 아유, 나를 막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이번 판이 위험한 거야. 갑자기 으아! 이러면서 막 멘탈이 터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아유, 그래.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까. 자, 감탄을 아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 오이 많이 맞았네. 아꼈다 이건.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강탈을 써서 이거 잡읍시다. 이게 아무래도 잡는 게 애매하거든요, 좀 잡는데. 왜냐하면 크게 도움 되는 건 없는데 더럽게 주먹을 세가지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돌면 잡을 수 있는. 아, 그냥 이렇게 하자. 강탈 쓸 필요 없겠다. 씨. 자, 얘한테 안 쓰고 딴 데 쓰겠습니다. 왜 안 쓰냐면 어차피 이거 쿨이 돌아야지 잡을 수 있는데 얘한테 쓰겠습니다. 그냥 얘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자, 이걸 잡고 이걸 잡는 게 아니에요. 잡고를 갈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잡아도 상관없겠네? 자, 근데 잡고를 잡읍시다. 그게 더 나으니까. 뭐야 이거. 세팅 다 초기화네. 네, 이거를 일단은 다 깔아두고. 나 모르는 또 세팅 공격점 없지? 네, 일단은 이 강타가 있으면 좀 힘들긴 해도 웬만하면 잡거든요. 근데 자,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잠깐 한번 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스킬 돌린 다음에 잡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지금 탱 특성이나 이쪽을 찍은 게 아니라 딜 쪽 열광 특성을 찍었기 때문에 피 관리가 좀더 힘든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공속을 올리는 게 얘는 무조건 좋으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쫄깃쫄깃하게 지금 정글을 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도 괜찮냐? 어차피 정글 속도 자체가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정 쪽이나 이런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손해본 게 없고요. 자, 늑대 잡아봐야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부터 잡습니다. 시야부터 확보를 한번 해놓고. 아우, 그 사이에 근데 킬 한번 났고, 이건 좋고. 타면서 탈타도 왔나봐. 자,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거 먹고 위로 한번 쭉 돕니다. 시바나 정글. 오랜만이다. 자, 완벽한 RPG. 아, 속도 역시 죽지 않았다. 아, 이거 안 띄워놓은 게 많네. 자, 안 띄워놓은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띄웠어요. 야, 이 속도가 역시. 아, 이때까지 정글 뭐 소라카 이런 거 하느라 정글 속도를 그냥 거의 맛을 못 봤는데 한동안은. 이게 산 놈이 가정을 와. 머리 자식이. 나 같은 존재. 자, 어, 너무 센데 진짜? 바로 한번 갱을 가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려 그랬는데 탑갱은 조금 애매하니까 탑갱 가지 말고 자, 미드갱을 가봅시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앞점프를 뽑아내면 가능한데. 오케이, 이건 없다 그냥. 자, 여기 와드 있어요. 거의 90% 와드입니다 무빙 보면. 자, 이쪽에 있냐 없나 한번 확인하고.
자, 싸울만 하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리산드라가 라인도 밀고 있고. 자, 근데 어차피 전멸 있거든요. 자, 전멸 있으니까 이것만 먹고 잰다고 생각하고. 자,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 자, 먹고 직. 자, RPG는 다이나믹하게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자, 그 사이에 미드 죽었고. 자, 슬로우 혹시나 갱킹 갈 수도 있으니까. 자, 파란 강타 들고 갑니다. 지금부터는. 자, 들고 라인을 봤을 때 사실 지금 갱각이 나오는 라인은 바텀 하나 있네. 자, 바텀이 하나 있으니까 먹고 갑시다. 이거 왜 아무도 안 오니? 왜 아무도 안 오니? 그렇지! 샷!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 편이 와줘서 잡았어요. 자, 그리고 그냥 다시 돕니다. 자, 바텀 라이너들이 지금 다 집에 갔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갈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제 또 다시 또 탑이나 미드 보면서 정글 도는 건데. 자, 미드도 이래가지고 이제 갱각이라기보다는 살려주는 식으로 갱킹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또 확 들어오면은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확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구석은 또 없어. 그렇다고. 자, 그래서 그냥 빨리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자, 집에 갔다가 옵니다. 전투 전에 정적이. 자, 번타 끼는 이유는 이제 결국 먹어야 되니까. 자, 이게 문제인데. 오케이, 일단 집에 한번 가시고. 자, 미드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지금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까불다가 죽었죠. 저거는 이거는 미드의 명백한 실수. 피가 없는데 까불다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피즈 높을 이유. 괜찮? 근데 물어봐야겠네. 블루 주면 안 뺏길 자신 있음? 이건 좀 물어봐야 되는 게, 얘가 못해서 안 줘 이게 아니라 진짜 뺏겨요 얘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이면. 자, 그냥 먹으라 그러죠. 진짜 이거는 안 돼. 얘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먹습니다. 감사. 자,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죽어가지고 이렇게 뜯겼네. 자, 피즈가 밑에 있고. 자, 오케이. 아, 좀 아깝긴 하다. 궁은 일단 뺏고 리신 노궁. 자, 리신 노궁 이런 건 이제 다 이해하게 해주면서 합니다. 계속 탑라인 에코 이제 갱각이 좀 애매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텀 갱킹을 가든 다, 아니면은 지금 미드는 커버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순삭이라 내가 완전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미드 살이라고 그래놓고 성장폭이 좋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정글 돌고 먹으면서 성장폭으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리신. 자, 리신 6렙인데 전 지금 좀 이상 8렙이거든요 그냥 성장 속도로 찍어 누르면 돼 지금부터는. 자, 미드 한번 봐주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생각에 포식자 완성하고 나면은 바로 탱탱 가야겠다. 자, 6렙 대 8렙 레벨 차이는 나죠. 자, 근데 미드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2대2 하는 순간 피즈가 올라옵니다. 피즈 올라오면 다 밀려요. 그래서 안 싸우고 제 생각에는, 자, 여기서 무랑을 안 가고 탱탱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탱탱 하나를 가면서 조심. 자, 찔리 저렇게만 되면은 나쁘지 않고 찌르는 타이밍 맞춰서 조심 얘기하고. 자, 지금쯤이면 이거 사라졌을 겁니다. 드래곤 먹읍시다. 드래곤 아니면은 올라오면은 그것까지 가. 까매! 조심. 죽겠다, 죽었다. 오! 더 팔았고, 한 번. 오!
자, 리신 또 왔죠? 어, 뭐야? 응?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마술이야? 힘쓰게 만들고. 자,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다행인 게 리신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라이너들끼리 밀리는 건데 이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풀어줄 수는 없는 거. 그냥 라이너들 기량끼리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다 솔킬이거든요 저거. 자 근데 바텀이 밀리고 있을 때 몰래 드래곤 하다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습니다. 그나마 탑이 지금 해볼만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랑 CS 10배 정도 차이 나면은 라인전 이기고 있다는 소린데. 자 그러면은 그냥 탑에 있는 전력 먹읍시다. 탑이 이기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신 빼고는 AP죠. 마방템부터 갑니다. 폭딜 마방 AP 데미지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단은 한번 찍어봅니다 이거. 자 혼자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자, 그냥 일단 오케이. 자, 그러고 자, 밑에 어글 끌러 가는 거예요. 저는 죽어요. 어차피 한 대 맞으면. 자, 살짝만 그냥 가주고. 자 미드 하는데 자 리신 안 만나게 조심하면서 지금 신발이 있으니까 사실 도망은 잘 가요. 자 스택 쌓으면서 시야 확보해주고 우리 편이 추가 손해 안 보게 막아줍니다. 추가적인 손해를 보면은 골치 아프니까. 자 손해만 안 보게 막아주고. 자 리신 팔레 다시 리신이랑 차이 좀 벌려야 돼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는 리신 갱 잘 들어갔다. 더블킬 도망치는 게 좋으니까. 자 리신 8레벨 저는 10레벨 가게 만화가 없네요. 자 10렙 자 성장폭으로 이제 좀 있다가 있을 한타만 좀 대비합시다. 이제 바텀라인 갱도 조금 있다가 템 나오면 한 번 더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피통도 좀 올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올리고 싶은 게 많은데. 리신 노플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자 근데 딜 자신 있으니까 그냥 무리하는 거예요. 자 쓰레쉬 에 근데 못 던졌다. 바로 큐 던지면서 저거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집에 가고. 자 한번 물어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가는 게 좋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벤시 벤시 갑시다. 나 같은 존재와 맞서본 적. 자 벤시 하나 가서 이제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데미지 한번 막아주고. 어차피 벤시만 가도 딜은 충분해요. 포식자만 갔는데 제가 지금 열광이기 때문에 어차피 딜은 나가도거든요. 이것만 해도 공속 그올리면 좋게 가겠지만. 일단 뭐 오케이. 밑에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애매한 타이밍. 아 근데 이게 리신이 딱 갱 처음에 줬는데 죽으면 안 돼. 자 탄미야 조심. 자 탄미하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라이너들이 조금만 사려 주기만 하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이거 뒤에서만 봐줍니다. 탑도 미하고 정글도 미하기 때문에 3대3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산이 무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리산이 지금 우리가 유리하다 지금 딱 싸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2대1이나 2대2는 괜찮은데 3대2 되면은 지니까. 자 바텀 라인 제가 아까 살짝 갱각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갱당함. 자 이거 좀 안타깝네.
일단 탑 가줍시다. 네, 간다. 이쪽으로 해서 바로 갑니다. 그냥 자 있고 궁서도 여기 있어요. 이제 자 다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웨이브는 밀어주는게 좋습니다. 시야 한번 확보하고 오는거 확인하고 자 테 오는거 저거 피즈거든요. 어 남이네? 미친? 뭐야 얘. 아니 저런 정신상관.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와드 저거 지우러 가기 좀 무섭다. 봤어? 보긴 봤는데 안 가. 깜짝 놀랐네 진짜. 승리하게. 자 일단 뭐 리신이랑 갱킹은 내가 좀 밀리긴 한데 나중에 이제 한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싸우느냐인데 이게 제가 어차피 두벅이라 딜할 각이 나와야 때릴 수 있거든요. 오랑은 가긴 가야겠다 지금 보니까. 오랑을 안 가면 내가 그 딜하는 게 너무 힘드네 보니까. 내가 지금 딱 싸울 각이 좀 빠지네. 자, 싸울 각이 보여줬는데 빠졌고 일단은 최대한 가요. 최대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자 버텼다. 여기까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돼. 뭐야 근데 어? 이건 아닌데? 졌다. 손해봤다 이건. 학살 중입니다. 저 더블킬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져서는 안 될 싸움을 졌다. 일단은 이유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전 급하게 이제 빠지고 제 피통만 보느라 뭔지 못 봤는데 일단 이거는 절대 지면 안 되는 한타였는데 이걸 졌어요. 일단은 이 친구 때리러 가면 되고 오케이. 어. 자 잡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셉니다. 이것만 있어도. 열광은 이게 좋은 거야.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때릴 수 있는 그것만 나오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인일체를 가가지고 때리느냐, 아니면 모랑을 가가지고 때리느냐인데. 자, 저거 한 번 더 먹자는 건데. 이게 큰 거라서 안 먹을 수가 없다. 있는 미아라도 상관이 없는 게. 오메. 우와, 잡긴 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한 놈을 조지려면은 모랑이 좋아 보이고 이게 아니면은 제가 딴 거 해도 되거든요. 네, 썼다. 자, 한번 들어가서 또 때리고 이건 여기까지만. 도망을 잘 가네. 저기 리치. 아이고 바텀. 바텀이 이제 큰 차이가 나가지고 밀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저기가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걸 지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딜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 전 뚜벅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원딜이 이제 도망가면서 칠 수 있는 상황이 될 만큼 커버리면은 못 잡아요. 그럴 바에 이제 킬 먹을 수 있는 저 에코나 이런 애들 견제 들어가가지고 애들 조지는 게 나으니까 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랑이냐 삼일체냐인데 이 지금 약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먹어야지. 전투 전에 정전. 일단 살짝 싸움 났으니까 용의 힘이 차오르네. 자, 싸울 수 있으니까 일단 뒤로 는 안... 오케이, 싸움 나갑니다. 아, 아니네? 자, 이걸 노립니다. 차라리 넷. 자, 오케이, 다 잡았죠? 자, 앞쪽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저 그냥 뒤쪽만 노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지금 보니까 애들 스펠만 빠지면 3일차 하는 게 낫겠어요. 스킬이 더 좋아서. 저는 턱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턱딜인데 지속딜이든 3일차가 나쁠 게 없어. 스펠 쪽은 심하기 때문에. 자, 억제기 바로 깨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편 불리할 때 저는 지금 정글링으로 자 리신이랑 3렙 차이 벌렸습니다. 3렙 차이 벌려면 랩차 때문에 이게 자 나는 일단 데리고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어. 자 2분 남았죠. 드래곤. 자 300원 더 있으면은 3위일체. 자 우리 거는 제조 뺏으려고 한 건 아니라고 뺏어놓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듣나 뺏었다고 생각하지. 자 피즈 좋냐? 그래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봤던 거는 무조건 채팅하세요. 딴 사람이 못 봤을 수가 있으니까. 3800원 3일차 갑시다. 피즈가 저 놀이로 오면은 땡큐고 지진 않을 거야. 도망갈 수 있어. 잠깐 올라가시 올라오던 피즈가 갑자기 올라오질 않아서.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이거를 먹고 자 피통 조금 올렸습니다. 피통 대신에 3위일체의 안 좋은 점은 추노는 안 모랑이랑 비교하면 안 좋아요. 이속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폭딜 하나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하나 왜냐면 얘는 스킬을 평타만 몇 대 때리면 계속 큐가 돌기 때문에 3위일체랑 그 상성이 잘 맞아 얘가. 소환자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3위일체랑 상성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이거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 네. 진이 좀 이상하네. 봐봐. 오케이. 자 빨리빨리 파악하세요. 우리 편이 어떻게 하는 게임하는지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이런 거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무리하지 말고 항상. 오케이 잡았고. 자 이거는 가도 돼요. 자신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지금. 자 죽더라도 아 피 한 번만 들어갔으면 잡았네. 오케이 아까 제가 아 뭐야 왜 이렇게 못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잡았고 전 저만 때문에 잡았고 됐다 다 죽였다 일단. 자 정리 끝. 자 이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딱 부족한 게 뭔지 나왔죠? AD 방어 루시안이 잘 컸는데 AD 방어가 좀 모자라니까 얘한테 맞는 것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한 대 때렸을 때 이제 슬로우 거는 게 아무래도 리산 시반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망자갑니다. 망자가 충분히 도움이 돼요. 자, 가갑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갑으로 반사 데미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애들 때려 죽이려고 제가 지금 제일 잘 컸어요. 16레벨 우리 편 14인데 이게 정글 속도 때문에 그런 거야. 정글 속도 내가 빠르고 그거 이용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아 이 정도까지는 갱을 안 가도 됩니다. 갱을 가도 됩니다. 이러면서 조절에 최대한 내가 빨리 컸잖아. 최대한 빨리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는 템이랑 레벨이랑 그러면 이제 스텝발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자. 어차피 우리 편 준비하긴 한데 빠졌고 한번 쏘십니다. 이거는 먹고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자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들어왔고 자 테리 없으니까 같이 운영 해야죠. 자 그리고 순삭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되게 합니다. 아 아깝다. 오케이 됐죠? 저기 업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자 그 사이 에코 탑에 있는데 저 탑감 밀어주세요. 얘기하고 갑니다. 이속 올리고 그냥 자 이정도면 밀릴 수 있어요. 피 아, 밀리긴 하겠다. 오케이 뺍시다 이건. 자 그리고 다시 빵 저 남이네 보니까. 끊어서 그냥 빨리 먹고 자, 최대한 빨리빨리 한국인의 정서에 이렇게 잘 맞습니다. 시바라가 빨리빨리 돌면 되는 거야. 빨리빨리 그냥 자, 최대한 빨리빨리 그냥 빨리 돌면 됨. 그냥 그리고 블루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메 아 먹었다 얘가. 근데 지금 미드랑도 레벨 차이 나죠. 제가 미드하고도 레벨 차이 나면 끝났어요. 자 근데 우리 편들이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웁니다. 가차없이 쳐다봤다. 자 1대1은 상관이 없는데 1대1일 리가 없거든. 자 남이 뒤에 있고 자 그러면 이쪽에 어차피 주력 챔프가 하나 와있잖아요. 그럼 뭐 미드 자 그래서 잡어 됐고 전 같이 가줘야 됩니다. 집에 가지마. 자 걸어서 가. 자 걸어서 가게 만들고 여기까지만 밀면 돼요. 이만 피하고 오케이 같은데 나 우리 편 못 믿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편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앞에서 계속 쪼으면 됩니다. 근데 왜 빼겠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니들을 믿니? 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편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류현진이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어? 야 너는 우리 편 그 수비수들이 공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네가 무조건 삼진으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루엔진이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지. 자,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한테 진실만은 이야기하는 착한 BJ입니다. 항상 진실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견제, 견제만. 이제 있잖아, 이제. 아, 이제 뒤졌지. 맙소사. 견제를 해야 될 이즈가 뒤졌구나. 오케이 오케이 잡고 안 끝났어. 드래곤이 남아있다. 그냥 공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안 썼어.
하지만 내 이름은 시바나, 보기를 모르는 남자지. 어, 양씨! 미안하다. 난 길에 눈이 멀었다. 어? 너도 내? 너도 내? 양씨, 이게 길에 눈이 멀면 안 돼. 자, 12초 남았고요. 얘 몇 초 남았냐? 11초. 하나는 밀겠는데. 자, 하나는 밉시다, 그냥. 어거지로, 어거지로 밀고 갑니다, 이건. 됐다, 빼.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난 우리 편을 믿지 않아. 대마시아의 적들, 멸망. 자, 우리 편을 믿으면 안 돼. 배치냐고요? 네, 배치입니다. 어, 저번 시즌 한 1900대 정도까지 갔던 아이디라 한 풀... 하여간 잘 보면은 아마 배치고사 플랫까지는 가겠지? 끝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아니야, 가인 가지 말고 가갑 가야 돼요. 가인도 괜찮긴 한데 그냥 루시안이 어차피 나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루시안을 좀 견제하는 의미에서 루시안 쫄게라도 해야지. 일단은 역시나 뭐 우리 편들끼리 가면 고대가 발생하는 건데 그 사이에 밀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편을 믿지 말아라. 믿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드래곤 잠깐 딴 데 밀고 있으면은 거기서 사고가 발생을 해. 이건 글쎄 형 드래곤. 어? 죽겠는데 얘는? 오, 게이드. 자, 일로 하고. 자, 이거는 잡고 바론까지 가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억제기 하나 밀어놔서. 자, 집에 갔을 때 가가 가엔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지금 잘 크다가 못 커버렸어요. 딜은 얘 하나야. 가가 들어가고. 자, 시식 이걸로 제끼고. 게임할 때 딜량이나 KDA도 중요하긴 한데, 잘 나오면 잘했다는 소리긴 한데, 저기 업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이기려면은 딜량을 포기해야 되는 판도 있고, 이기려면 KDA를 포기해야 되는 판도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점수가 오릅니다. 조금씩. 자, 그냥 빨리 노광 타임. 자, 그다음에 대기 있게. 왜냐면 나는 딜이 졸라 세니까. 이거는 필수고 한번. 오케이, 앞에 잠깐 좀 맞아주고. 자, 리산드라가 멀어요. 오케이, 이걸 잡아야 돼. 잡고. 자, W 쿨 돌면 공쓸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하나. 이거 견제하려고 지금 가갑 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인이 낫겠지만. 자,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나마 저쪽에서 큰 게 루시안인데. 자, 루시안이 결국은 시바나를 못 잡죠. 끝! 아, 설명이 참 잘 되는구만. 마선생이라 불러줘. 요새 제가 설명 중이 참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냥 아, 게임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어. 야, 이랬으면 다 된 겁니다. 정글러가 딜량 1등 했으면은 탱커가 딜량, 받은 피해량도 많을걸? 자, 받은 피해량도 우리 편에서 1등이죠. 이거 했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시바나를 만약에 저렇게 나왔으면 잘한 거예요. 그 판은. 크, 안녕하세요, 마센세입니다. 자, 다음 판 가보도록 하죠.